안녕하세요. 독일에 계신 여러분. 친구 사귀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태어난 동네에서 이사를 많이 하지 않고 대학교로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집에서 가까운 곳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따라서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이미 많고 굳이 새로운 친구를 사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독일에서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독일어 수업 듣기. 비용이 부담된다면 폭스호슐레라도 꾸준히 다니는 게 좋아요. 다들 외국에서 독일로 와서 친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B2 이상 레벨은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 독일어로 대화하면 어학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 꼭 추천드려요. 실제로 제가 자주 보고 만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같이 어학 수업에 들었던 친구들이에요.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마케도니아 등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로 지금은 친구의 가족, 파트너, 아이들까지 함께 만나서 시간을 자주 보내는 아주 큰 그룹이 되었어요. 두 번째, 페이스북에 노이 인 도시 이름으로 검색해 보기. 지금 살고 있는 도시 이름 혹은 도시가 너무 작을 경우 가까운 중소 혹은 대도시로 검색을 해보세요. 노이 인 도시 이름이 들어간 그룹은 이 도시에 새로 온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룹이더라고요. 페이스북은 요즘 많이 이용하지 않는 SNS가 되고 있지만 페이스북 그룹은 아직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보통 미드업, 슈담티쉬 같은 정기적인 모임이 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참석해 보세요. 외국인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일이나 학업으로 인해서 이사를 온 독일인들도 많아서 다양한 친구를 사귀기 쉽고 또 내가 사는 도시의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만난 이탈리아 친구와 독일 친구들에게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었고요. 함께 동네 맛집이나 카페도 찾아갈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세 번째, 회사에서 친구 만들기. 사실 기본적으로 회사 동료와는 친구가 되기 아주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경력을 가지고 독일로 이직한 저 같은 경우이시라면 딱히 친구를 사귈 다른 경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회사 동료들과 좀더 친해질 수 있는지 팁을 공유해 보려고요. 첫 번째 팁은요. 독일 사람들은 스몰톡에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하지만 토론은 아주 좋아합니다. 세분화된 주제를 꺼낼수록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흔히 많이 이야기하시는 날씨, 주말 계획, 휴가 계획, 이런 건 금방 소모되는 주제라서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좀더 오래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구체적인 주제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것들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독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휴가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언제 어디로 가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런데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는 편이야? 아니면 직접 다 예약하는 편이야? 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다들 신나서 자기 경험이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장점이 뭔지 등을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팁은요. 사소한 독일어 단어나 독일어 문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이건 답을 얻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질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문법을 독일인들보다 더잘 알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단지 이걸 대화의 주제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한 번은 probieren, anprobieren, versuchen 이 어떻게 다른가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다양한 예시가 나오면서 아주 재밌었어요. 대부분의 독일 동료들은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굉장히 새로워하더라고요. 세 번째 팁은 내가 독일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암투 직원이 얼마나 일을 못했는지, 병원 예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등 누구나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주제는 자주 불평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가끔씩만 꺼내는 게 좋겠어요. 네 번째 팁은 독일어를 잘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독일어로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동료들이 더 마음을 열고 편하게 대화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 동료가 평소에 말이 없고 무뚝뚝하다, 다가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독일어로 이야기해보세요. 생각보다 그 동료가 아주 수다쟁이일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팁은 도움을 청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독일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해요. 제가 뭔가를 물어보면 제 동료들은 제가 놀랄 정도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줘요. 초기에 정착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동료에게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스회사는 뭘 보고 골라야 돼? 혹시 자동차 보험은 뭐가 좋은지 아니? 추천 좀 해줄 수 있어? 나집 보러 가야 하는데, 집 보러 갔을 때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거야? 같은 일상생활에 근접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준 동료에게 답례로 작은 쿠키나 한국에서 사온 뭔가를 주는 거예요. 부담되는 커다란 건 말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런 동료가 되어가는 거예요. 특히나 독일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렇지만 좋은 친구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